네, 자, 오늘의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관심 아주 많으신 펜오션과 HMM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최고가를 기록하다가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보고서를 쓴 연구원과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양지환 연구원 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아주 오랫동안 시장에서 조선과 해운주를 분석하시면서 또 오랜 시간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활약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네. 특히 최근에 연구원님께서 담당하신 섹터들의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는데 HMM이 특히 지난해 10월과 대비했을 때 5배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그 보고서를 쓰셨던 시점인 11월 2일 Return of the King, 퀸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쓰시고 그 뒤로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당시에 전망을 하셨던 것과 지금 돌아보니 실제로는 이랬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당시 전망할 때보다도 컨테이너 업황은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그 HMM을 커버할 때는 이 정도까지 이익이 잘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뭐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적도 좋았고, 예, 주가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네요. 예상 대비, 그렇죠? 예상 대비 좋았다라는 건 정말 서프라이즈니까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 해상 운임지수의 흐름과 연동이 되는데 이 주가는 앞으로도 이런 해운업계 호황세가 예상보다 좋았다고 하셨는데 호황이 계속되면서 해상 운임지수의 상승세도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계속 운임이 위클리 단위로 계속 발표가 되는 운임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추세는 당분간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간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워낙 물동량이 지금 견조한 상태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상당히 이제 공급망이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밸런스가 상당히 이제 그 안 맞는 공급 쇼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운임이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7, 8월까지가 일단 컨테이너 쪽에 이제 가장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운임은 7, 8월까지는 소폭 이래도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운임은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큰 조정은 없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또 갑자기 기승을 부리면서 뭐 운임 지수가 또 다시 요동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오늘자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하반기 뭐 해운 운임 지수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코로나 쪽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 조금 제한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당시에 그 4월 달 이때 이제 그 물동량이 꺾이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그 한 2개월 후인 한 6월부터는 물동량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 그만큼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서 정부의 또 지원금 이런 것들 이제 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 정부 지원금 영향으로 작년에 이제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 뭐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컨테이너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건함을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체적으로 운임 지수는 계절적인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수급 밸런스상으로 봤을 때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기 오늘 뭐 본격적으로 이제 펜오션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펜오션을 연구원님이 뭐 HMM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 달에 첫 보고서를 발간을 하셨지만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하게 이제 커버하시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에 이제 HMM보다는 조금 뭐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분이 상당했었고,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실적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약간은 좀 소외된 면이 없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네.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HMM하고 펜오션의 가장 큰 차이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하면 HMM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건화물 해운 시장 대표 지수인 BDI가 상승하더라도 펜오션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바로 운임이기 때문에 뭐 제품의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DI 같은 경우는 배를 용선할 때 빌리는 용선료를 지수화한 겁니다. 그래서 BDI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펜오션 같은 선사들은 용선료가 이제 같이 늘어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올해 초까지는 사실 BDI가 조금 뭐 올라오더라도 펜오션 실적이 개선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요. 올해 1분기 때 BDI가 한 1,7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펜오션이 올해 시황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장기 용선을 60여 척 이상 늘렸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이런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그동안 좀 부진했지만 주가가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구님 보고서를 보면 펜오션의 그 운용선대도 지금 약 270여 척으로 증가했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과거에는 뭐 운용선대가 몇 대였다가 최근에 얼마까지 이렇게 운용선대가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뭐 실적 판단하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작년 2분기에 펜오션의 운영선대가 총 209척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지금 한 65척 정도가 늘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1분기부터 이제 펜오션이 공격적으로 선대를 확장하기 시작했는데요. 1분기 말 기준에서 한 254척도 사실 근내 가장 많은 운영선대였는데 그보다 이제 약간 20여 척이 더 늘어난 2분기에는 275척 정도 수준까지 이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이제 드라이벌크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프라막스하고 파나막스 선형의 용선료가 상당히 강세고 운임이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펜오션이 이러한 부분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서 수프라하고 파나막스급 선대를 많이 늘린 게 주요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운 쪽 관련된 어떤 그 전망들을 이렇게 볼 때 BDI 지수를 많이 보기도 하고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뭐 우리가 뭐 BCI라든지 BPI 같이 이렇게 뭐 선박의 크기에 따라서 또 얘기하는 그런 지수들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뭐 이런까지 다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좀 어떤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해운 업황이 좋아지고 뭐 안 좋아지고 하는 것들을 조금 뭐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건화물 해운 쪽은 BDI 하나만 보시더라도 될 것 같고요. BDI를 구성하는 지수가 BCI, BPI, BSI라고 보시면 되는데 BCI는 케이프 사이즈라고 10만 톤 이상 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건화물 선을 용선료를 지수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BDI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BCI나 BPI, BSI 이런 것들 나눠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BDI 하나만 보시고 건화물 시장을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컨테이너 쪽은 이제 CCFI나 SCFI라고 하는 중국 상해 해운 교육소에서 매주 금요일 날 오후에 발표하는 운임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한 4시에서 5시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 지수를 보시면서 업황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운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클락슨이라고 하는 그런 뭐 전문지를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네. 네. 요즘에도 그 제가 일할 때도 이제 클락슨을 꼭 봐야 된다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도 좀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일단 해운 쪽에서는 네. 뭐 가장 오래된 리서치 기관이면서 뭐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클락슨이 일단 뭐 조선 쪽이나 해운 쪽 데이터는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라이너라는 곳의
자료도 많이 이제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료 서비스이긴 한데 듀리라고 하는 또 해운 전문 리서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료도 참고를 할 수만 있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엄청나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이런 유료 데이터들도 많이 또 챙겨보시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여쭤본 부분들이 있었고요.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좀 회사 쪽하고 얘기를 좀 해보신 바가 있습니까? 네, 처음에 이제 발표설이 나왔을 때 이제 뭐 통화를 했었는데요. 뭐 회사에서도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릴 만큼 결정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사실 이스타항공 인수를 발표하고 나서 펜오션 주가가 상당히 조정세를 많이 받은 건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뭐 권한을 선사하고 그 LC하고 어떤 시너지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스타 같은 경우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일단 뭐 인수가는 얼마 안 되더라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이제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펜오션이 인수한다고 했을 때 이제 투자자들 분들은 좀 이제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셨던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지난달 중순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BDI가 반등하면서 펜오션 주가도 같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펜오션 주가가 좀 그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이슈 이후에 좀 상승을 하다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판단하셨을 때 2분기 실적 대비해서도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수준이면 좀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뭐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까지는 아직 이제 한 달여의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훨씬 더 이제 상회할 걸로 보고 있고, 저희의 추정치도 일단 950억 정도를 보고 있지만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BDI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이런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권한물 해운 시장 자체가 올해부터 이제 중장기 회복 국면에 좀 진입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한 달여 이제 실적 발표 전까지 조정세를 보인다면 그때는 신규 진입해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펜오션을 매매해 보신 그런 투자자분들이면 다 좀 아실 텐데 펜오션이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주식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이 주식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상향은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고점 부근에서 급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면들이 좀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수급적으로 저희가 좀 봐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해운주들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워낙 이제 고점 뭐 신고를 치다 보니까 공매도 이런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펜오션 주가는 사실 BDI 흐름하고 좀 같이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BDI가 매일매일 발표되는데 BDI가 뭐 전일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BDI를 예측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BDI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 중순부터 이제 7월 초까지는 반등세 그리고 8월까지는 다시 조정 국면 그리고 9월부터 다시 상승 이런 패턴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8월 달 실적 발표 전까지 BDI가 좀 조정을 보인다면 주가도 같이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뭐 조정 받을 때 그때 이제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 이후 뭐 9월 달에 BDI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을 나타낸다면 그때 적정한 타임 보셔서 뭐 트레이딩 하시면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빈 안목에서 그냥 중장기적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거에 베팅을 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연구원님? 8월 둘째 주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나올까요, 실적이?
일단 뭐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지금 한 15% 이상 잘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절정치 정도 수준으로 일단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수준에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질문에 아주 상세하게 대답 잘해주셔서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양지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좀 패노션이 조정을 받아서 네, 좀 아쉽긴 한데 말씀대로라면 네, 이것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해운 지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고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시점이 이제 좀 앞두고 발표될 실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뭐 해운 업황을 실제적으로 요즘에 체감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뭐 미국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삿짐을 막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보낼 때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또 시간도 많이 딜레이가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체감했었을 때는 그러네요. 뭐 2분기 실적, 뭐 3분기 실적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체감 속에서 나오는 투자 아이디어가 네, 정말 아주 유용할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많으셨군요. 네, 아니, 네. 자, HMM과 패노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주 오늘도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